우선 월드컵 잘 다녀왔고요. 경기장에 FC 서울 유니폼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이셨는데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정말 감사했고 뭐 경기를 뛰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FC 서울이라는 선수로서 이렇게 다녀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군대를 가게 되는데 뭐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다녀와서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진짜 대단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FC 서울 선수들이 많이 같이 월드컵을 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밖에서 보는데도 진짜 재밌었고, 감동적이었고, 빨리 경기에 뛰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저희가 안전상 이제 단체로 이동을 하게 돼서, 사인이나 인사 같은 걸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냥 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일단 하루는 진짜 집에서만 잠만 자고 싶고, 뭐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고 싶어요. 그냥. 아무래도 팬분들이 원하시겠죠?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네. 우선 정말 올한해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희는 프로기 때문에 성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말 팬분들께서 하시지 못할 성적을 저희가 보여드려서 뭐 저뿐만 아니라 선수들 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의 FC 서울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도록 선수들이 운동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뭐 저는 없지만 그래도 FC 서울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지금처럼 똑같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아쉬운 한 해인 것 같은데 올한 해를 잊지 않고 내년에는 정말 올해보단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줄 수 있게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뭐 감사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